하는 설치에 관한 숙제를 다루는 부분이고요. 설치가 뭔지 얘들아? 본인 사진을 찍는 거. 홍글리시는 뭐라고 그러지 우리가? 홍글리시는 뭐라고 해야 되더라 이거? 셀카라고 하죠. 하지만 셀카는 홍글리시고 영어식 표현은 셀피가 되겠습니다. 셀피를 찍을 때 어떤 점에 주의하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의 본문이라는 거. 그리고 참고로 3과 본문의 핵심 어법은 첫 번째가 현재 완료 시제. 두 번째는 배우라는 의미의 접속사. 그러니까 이두 가지 어법 사항들이 있는 문장들을 잘 확인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본문 1부터 보도록 할게요. 본문 1, 셀피쇼. 셀피쇼에 관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겠네요. Have you ever heard of a selfie? Have you ever, 이제까지 살면서 heard of, 들어본 적이 있니? 무엇에 대해서, 셀피라는 것에서 들어본 적이 있니? Have you ever heard, 취재 이름이 뭐다? Have you ever PP? 현재, 완료, 취재. 현재 완료에 ever가 보이고 있는데요. 무슨 문법일까? 이제까지 살면서 셀피를 들어본 적이 있니? 경험 문법 되겠습니다. 완료가 어떤 특정한 부사로 쓰이면서 어떤 문법인지 알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 꼭 기억하라고 했잖아. 지금 ever가 있으니까 현재 완료의 경험 문법 되겠습니다. 들어본 적 있어요? 셀피에 대해서? 당연히 들어봤겠죠? When you take a photograph of yourself, it's a selfie. 그럼 일단 먼저 셀피란 무엇인지 정의 설명하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맨부터 어디까지 묶을래, 얘들아? Yourself까지 묶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사진을 찍는데 누구의 사진을 찍는 거지? Yourself. 여러분 자신의 사진을 찍을 때 그것이 바로 뭐다? 셀피가 되겠습니다. 주어인 you와 목적어인 yourself는 서로 관계가 어떻습니까? 일치, 동격, 관계, 성립하고 있죠. 주어랑 목적어 서로 같은 관계 성립하고 있을 때 이렇게 그냥 you 쓰지 않고 yourself를 쓰는 걸왜 뭐라고 불렀지? yourself 뭐라고 불러야 되지, 얘들아? 대비, 대명사. 제귀 대명사의 무슨 용법이다? 제귀적 용법의 활용이 되겠습니다. 제귀 대명사가 제귀적 용법일 때 특징 잘 생각해둬라. 일단 봤던 대로 주어랑 목적어 무슨 관계다? 일치 동격 관계 성립하게 되고요. 두 번째, 제귀 대명사가 제귀적 용법을 쓰면 그 절이나 그 말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 yourself 자체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나? 문장 성분이? 오브 뒤에 있어. 오브는 단의 종류가 뭐지? 전치사. 전치사는 뒤에 항상 뭐가 나온다? 명사. 그 명사는 전치사의 무슨 역할이다? 목적어. 그러면 제귀 대명사는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목적어 역할이 되는 거죠. 그렇죠? 목적어 역할이기 때문에 목적어는 문장의 주요 성분이지. 그러면 생략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목적어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제귀 대명사의 제귀적 용법의 특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yourself 대신해서 you를 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사진을 찍을 때 그것이 바로 셀피가 사진을 찍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네. 뭐가 보이니? 누나 사진을 찍다. Take a photo 또는 take a photograph 아니면 take a picture 모두가 다 사진을 찍다라는 부분이라는 거. 다음 문장 볼게요. Participants from 민지's photo club have searched for information about selfies for 1 month. 문장의 주어는 출연자가 되겠지. 그럼부터 어디까지 묶을래? 클럽까지 묶어주시면 되겠죠? 학생들인데요. 어떤 학생들인지 뒤에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지. 그러니까 AM 자리가 되겠지. 요즘에 사진 동아리 학생들은 have
searched for 찾아왔습니다. 또는 조사해 왔습니다. 무엇을? Information 정보를 조사해 왔죠. 근데 어떤 정보야? About selfie에 대한 정보를 조사해 왔는데요. 얼마 동안 조사해 왔지, 얘들아? 한달 동안 조사해 왔습니다. 지금도 조사하고 있다, 조사하고 있지 않다? 지금도 계속 조사하고 있다. 어떻게 알았지?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건 have searched 라는 현재 완료가 있기 때문에 시작자는 과거인 한달 전이지만 그때부터 해서 지금도 계속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굳이 시제를 뭘 썼다? have searched 무슨 시제? 현재 완료 시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완료의 무슨 문법일까요? 계속적 문법이 되겠습니다. 현재 완료가 계속적 문법일 때 자주 쓰이는 시간표현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지. 뭐랑 뭐랑? 지금 보고 있는 뭐랑 하나가 더 있었는데, since가 있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다 그랬지? 그렇죠. 완료 시제 뒤에 한가분이 됐으면 얼마나 오래 때 왔는지 지속 기간이 설명되어지는 거고. 완료 시제 뒤에 센스한 시간 표현이 보이고 있으며 제목이 나온다.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시작점이 나온다라고 했었죠. 저 지금은 한달 동안 지속 기간이니까 뭘 쓰고 있어야 되더라? for를 쓰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됐어? 현재 완료 무슨 법이라고? 계속적 문법 1인입니다. 다음 볼게요. Here are some of their presentations about selfies. 그리고 이제 그 동아리 출신의 학생들이 했던 이 셀피에 대한 그들이 한몇 가지 발표들이 나와 있습니다. 비동사는 하고 here는 생각하면 된다. 지금 한다. 자, 여기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주어인 some of their presentations가 있어요. Here is, here are 부분은 here는 below와 내리 쓰기 명사고요. 그리고 비동사가 동사, 비동사 뒤에 있는 명사가 전체 문장의 주어가 된다는 거. 주어 단수야 복수에 들어? Some of their presentations 복수니까 동사가 뭐가 나왔지? 비동사가 복수 형태로 or 복수 형태로 됐다는 거. Here is, there is 부분들은 항상 비동사 뒤에 있는 명사가 주어라는 걸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차근차근 이 학생들이 한 셀피에 대한 발표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지가 발표 내용이 있네요. Selfies in the past. 과거의 셀피는 어떻게 했었는지 민지라는 학생이 발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Did people in the past take selfies?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이 Did they take 찍었을까? 무엇을? 목적어인 셀피를 찍었을까? 됐어? So it wasn't easy at that time. 도우부터 한번 볼게요. 도우 무슨 뜻? 뭐 일지라도 비록 물론 그 당시에 그것이 쉽지는 않을 수 없겠지만 it은 주어가 되겠죠? 그러면 it이 가리키는 것부터 하자. 그것이 그 당시에 쉽지 않았겠지만 그것은 의미하는 바가 뭘까? 그렇죠. 과거에 셀피를 찍는 것이 과거 그 당시에 물론 쉬운 건 아니었겠지만 정답은 뭐다? 정답은 yes, 즉 과거에도 사람들이 뭐 했다? 셀피를 찍었습니다. 도와 같이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를 가진 양보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도랑 비슷한 말 뭐뭐에도 불구하고 네, 잠깐만요. 그거랑 비슷한 말 쓸게요. although 또 Even though 또 하나 더 even 이것까지 so although even though 이까지 이네 가지 단어들은 단어의 종류가 무엇인가요? 접속사 그 말은 뒤에 어떤 형태가 나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가 있는 절의 형태가 나와 있어야 한다는 거. 주어가 동사함에도 불구하고, 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미를 어려운 말로 양보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런 어로부터 이분 입까지
양보 흥미에 접속사가 된다는 거. 됐어? 넘어갈게요, 이제. 쉽진 않았지만 사진을 찍었다. 바꿔 이들 셀피는 찍혔다. 라는 내용이 되겠지. 그럼 이제 예시가 필요하겠지. 실제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실제 케이스를 소개해 주겠습니다. Look at this photo of a princess Anastasia. 자, 봐주세요. 이 사진을 누구의 사진이야? 프린세스 아나스타샤의 사진 한번 봐주세요. She used a mirror to take a picture of herself. 그녀는 사용했는데요. 사용한 게 무엇이시더라? 거울을 사용했네요. 거울을 왜 사용했을까? 왜 거울을 사용했는지 뒤쪽 부정사가 동사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네. 동사 꾸미는 건 뭐가 하는 일이었지? 부사. 그럼 to take 위한 수부정사의 무심욕법이다. 부사적 목법이다. 왜 거울을 사용했대, 얘들아? To take a picture. 사진을 찍기 위해서인데, 누구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Of herself. 공주 자신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역시 사용한 그녀와 사진을 찍은 대상이 서로 어때? 일치. 동격, 관계 성립하고 있죠?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her가 아니라 뭐가 나와 있어? herself라고 하는 주의, 명사, 관계가 나와 있어요. 그냥 her 쓰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때릴 거야, 쓰면은. 거울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진을 찍은 것이 바로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다음 문장 볼게요. She looks nervous. 사진을 봤더니 공주가 어때 보여, 얘들아? 엄청 긴장해 보이죠? Look nervous. Look은 동사. 그럼 동사를 꾸민다면 뭐가 나와 있어? 정상적이야? 불안하게 보여요 라고 부사를 쓸것 같지만 부사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안 된다? Look은 무슨 동사니까? 이형식. 감각, 동사니까. 꼭 주격, 보호 자리에 뭘 써줘야 한다? 형용사, 보호를 써줘야 한다. 그냥 엄청 불안하고 초조해 보이네요. Can you guess why? 왜 그런지 한번 추측해 볼수 있겠니? Well, 글쎄, I think 내가 생각하기에 it was her first selfie. 내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그 사진이 그녀의 가장 첫 번째 셀피였던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엄청 초조하고 불안해 보이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단. 무슨 역할이었을까? 목적어 역할이 되겠네요. 근데 이상하네. 문장은 하나인데 절이 몇 개가 보니? 두 개. 그러면 think랑 is 사이에 넣으면 뭐가 있을까? that이라고 하는 절과 절을 이어주면서 think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던 명사절 이어서 단순 접속사 대시 썼는데 사라지고 없어졌구나. 문장할 수 있죠? 됐어? 다음 문장 할까? And it was probably the world's first teenage selfie ever. 그녀의 첫 번째 셀피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역시 그 프린세스 아나스타샤의 사진은 아마도 어쩌면 probably 뭐였을지도 모르겠다. 전 세계에서 찍힌 가장 첫 번째 10대의 셀피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과거에도 못 찍었다. 셀피를 찍은 증거가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되는 거겠지. 넘어가기 전에 잠깐 또 복습을 하도록 하죠. 감각 동사를 모두 말해봐. 몸에 보이고요. 몸에 보이는 친척 동사들이 있었지. 몸에 보인다. 몸인 것 같다. 짐. 또 몸에 보여요. appear. 몸에 보이다. 라고 하는 친척 동사들. 이세 가지 동사는 보어 자리에 뭐가 있던 것처럼 형용사 보어를 써도 괜찮고, like를 붙이면 명사 보어가 나올 수가 있고, 한 가지 더쓸수 있겠지? 멋있는 동사다. to 부정사를 써도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의미는 다 똑같아요. 네. 다음에 이거 말고 기본적인 감각 동사가 뭐가 있더라? 어마하게 들려요? 사운드. 어마한 기분이 들어요. feels. 어마한 냄새가 나요.
네. 엄마 마시나요? 테이스트. 이렇게 기본 감각 동사들이죠. 기본 감각 동사들은 뒤에 뭐가 나온다? 일단 먼저 형용사 뭐가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 like라는 전치사를 붙이면 뒤에 뭘쓸수 있다? 명사를 쓸수 있게 된다는 거. 이형식 동사는 꼭 암기를 해주시기. Look, see, appear, sound, smell, taste, feel까지 기본 감각 동사들이 있습니다. 혼자니까 졸리지, 그렇지?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문제씩 해볼게요. 한번 재밌게 봐요. 본문 2로 갈게요. 자, 이제 두 번째 발표자 윤호가 발표하는 기록하자. 탈출 플레이스 포 셀피. 윤호는 어떤 의미 발표했냐면 셀피 찍기에 좋은 재미있는 장소들에 관한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 문장 누가 했냐면 그렇지? 소리가 있도록 하죠. 네. 갑자기 피자가 먹고 싶는 피자 아니야? 의미 단어를 크게 세 부분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첫 번째, 셀프 끊어 보시고요. 다음 두 번째, like 앞에서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can take 찍을 수 있죠. 무엇을 셀프를 찍을 수 있는데요. 어디에서 찍을 수 있냐면 일단 장소네, 얘들아. 세계 유명한 장소들에서 셀프를 찍을 수 있습니다. 세계 유명한 장소의 예시로 뭐가 나와 있지? 런던에 있는 빅벤이라든지,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 피사에 가면 있는 피사에 기울어지고 있는 탑. 이때 like는 무슨 뜻일까? What? 이걸 두 단어로 붙이면 엄마와 같이. 같이. as. 예시에 기울어지고 있는 의미 있죠. 유명 장소들의 예시로는 빅벤이라든지 아니면 기울어지고 있는 회사의 석사 이런 것들 설명해주고 있죠. 이런 곳에서 셀피를 찍을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 규린이가 읽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규린아 이 문장은 동사가 뭘까? Just to 한 번만 동사일까? 그렇죠. And use. 이게 두 번째 동사가 되겠지. 동사는 두 개나 보이는데 뭐가 없어? 뭐가 없지, 문장에? 주어가 없네. 왜 그럴까? 명령문이기 때문에. 명령문은 주어 없이 동사가 원형 짱하고 나오는 게 특징이지, 얘들아. To take the pictures까지 못 끌게요. 엄청 멋진 사진을 찍기 위해서. 문장 전체를 설명하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되겠네요. 멋진 말 주기 위해서 그냥 재밌고 웃기는 표지를 취해 보시고 난 다음에 취해 보시거나 아니면 카메라 트위키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세요. 됐어? 이 아이는 지금 셀프 찍기 좋은 장소, 유명 장소들을 예시를 들고 설명해 주셨고 또 멋진 사진 찍으려면 뭐 하래더라? 재미있는 포즈를 취하거나 아니면 카메라 켜는 걸 사용해 볼 것을 추천 경고하고 있는 게 있는 거지. 다음 문장 하나 더 해줘 주나? 네, 여러분은 또한 역시 뭐할 수도 있다. Can visit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특별한 박물관에 방문할 수도 있는데 뭐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셀피를 찍기 위해서 특별한 박물관을 방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계 유명 장소를 방문해 찍을 수도 있고, 재미있는 포즈나 화면 트릭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특별한 박물관을 방문할 수도 있고. 여기까지 다음 문장 유빈이가 읽어주세요. 네, 그럼 이제 특별한 박물관이 무엇인지 설명해 줘야 되겠지? 포 무슨 뜻? 예를 들어서 비슷한 표현이 뭐가 있더라? 예를 들어서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음 이어지는 문장의 주어는 뭐야, 유빈아? 주어를 찾아주세요. There is a famous selfie museum in the 펜스에서 주어는 무엇이죠? 그렇지. A famous selfie museum. 이런 해석을 하면 된다니까? 안 된다. 있어요. 뭐가 있어요? 유명한 세피 박물관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필리핀에 있어요. There are 부분이죠. 이건 해석하지 않고 자리만 차지하는 거고요. 비동사가 전체 동사, 명사, 뒤에 있는 명사가 전체 주어가 되겠습니다. 한번더 읽어주세요. 네, 그것은 가지고 있네요. 뭘 가지고 있죠? 특별한 지점과 장소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지점과 장소인지 누가 설명해 주겠니? 스팟을 누가 설명해 주겠니? To take selfies. 그렇다면 to take selfie는 초보 장소에 무슨 용법일까? 그렇죠. 스팟은 명사지. 명사를 꾸미는 건 뭐가 하는 일이었어? 형용사니까 to take selfie는 초보정사의 형용사적 문법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셀피를 찍을 만한 표현의 장소와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가리키는 대상이 무엇인가요? 앞에 있던 a famous selfie museum in the 필리핀스가 바로 이 시에 가리키고 있는 대상이 되겠지? 필리핀에는 그 유명한 셀피 박물관은 셀프를 찍을 만한 특별한 장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 할게. 소윤이가 찾으죠? 읽어주세요. 네, 여러분은 뭐할수 있어요? 캠 터치. 만질 수 있어요, 무엇을? 그림들을. 그리고 심지어는 뭐할 수도 있어요?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질문, 대부분 가리키는 대상이 뭐야? 아래에서 찾아주세요. 어떤 명사를 대미 대신하고 있습니까? 앞에 있던 더 페인팅스와 여기 있는 대문서로 같은 대상이 되겠지. 이 필리핀에 있는 특별한 셀피 박물관에 가면 일단 보고 있는 그림들 만져볼 수 있고요. 심지어는 그 그림들 속으로 볼수 있다. 걸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 특별하지 않나? 됐어? 다음 문장 맞춰주세요, 소연아. 자, 이제 다음에 있는 사진이구나, 그림이 아니라 사진을 봐주세요. 주인이 할게요. 네. 위에 필기하는 것부터 지워도 될까? 지워서 될까? 자, 토요일부터 어디까지 묶을래? 4시까지 묶어주세요. 이거는 무슨 뜻이라고 얘들아? 뭐뭐해도 불구하고 비슷한 거 말해봐.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전치사야, 접속사야? 무슨지 어떻게 알수 있어? 뒤에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이 나와 있어. 그러면 얘는 접속사가 되는 거죠. 일단 크게 묶어서 양보, 부사, 절. 소년들이 are not really riding. 실제로는 뭐하고 있지 않아? 말을 타고 있지 않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Looks like 마치 뭐뭐인 것처럼 보이네요. 미처럼 보이죠? 저 마치 그들이 그러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like부터 묶어서 like란 접속사가 이끄는 명사 절로 봐도 상관이 없고요. 아니면 looks like를 한 번에 동사 처리하고 나머지는 그냥 뭐 처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문양 기준점에 따라 달라서요. 그게보다 중요한 게 뭐지? 이는 누구야?
더 보이스가 되겠죠? 뒤에 are는 어떤 동사구가 생략되고 남아있는 동사일까요? 원래 are 뒤에는 뭐가 있을까? 그렇지, writing, process 하고 있었는데 언어는 뭘 싫어한다? 안 보고 싫어하기 때문에 이미 앞에 한번 나온 것들은 생략되고 쓰자는 경우가 엄청 많고 지금도 바로 그런 예시가 되겠죠. 그림을 봤더니 실제 소년들이 말을 타고 있는 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년들이 말 타고 있는 중인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됐어? 다음 문장 할게. 누구 할 차례지? 유빈인가요? 네, 유빈이 할게요. 네, 역시 두부부터 어디까지 묶을래? 브러쉬까지 묶어주시면 되겠죠? 돈은 머무에도 불구하고 또 나왔네, 양보부사절이. 그 그림 속의 남자가 그냥 단지 들고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들고 있어? 엄청 큰 붓을 들고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뭐뭐처럼 보이네요. 뭐처럼 보이죠? 그가 마치 그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을?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인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주어고요. 라이크 역시 동사 처리할게요. 그러면 T부터 마지막 의사까지는 적어 자리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물론인 것처럼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고 있는 특별한 박물관을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경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는 것이. 어머, 얘들아, 왜 내가 더블 프라임 썼을까? 그냥 더 프라임이야. 미안합니다. 있어? 다음 문장 볼게. 하나 더 해줘, 유빈아. 이런 특별한 셀핀 뮤지엄은 필리핀만 있다? 아니다. 한국에도 뭐하고 있다? exist. 존재하고 있다. 한국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긍정문에 대해서 또한 역시라고 할때 긍정으로 동의하는 표현이 to 하고 나와 있죠. 이렇게. 이 자리에 to를 대신해서 either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either는 언제 쓰는 거라 그랬지? 표를 대신해서 either를 쓰면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either는 언제 쓰는 거야, 얘들아? 부정문에 대해서 부정으로 동의할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지금은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표를 either로 바꿔 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한국도 역시 이런 특별한 셀피 박물관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필리핀만 있다라고 하면 괜찮는다? 된다. 다음 장 보여드릴까? I have visited one in 2000 before. 실제로 나는, 실제로 나는 have visited 방문해 봤었죠. 어디를? 한 곳을. 어디 있어, 이게? 춘천에 있는 곳을 전에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Have visited. 무슨 시제? 현재, 완료 시제. 맨 끝에 뭐가 보이냐면, before가 보이고 있네요. 전에 한번 그런 곳을 춘천에 가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완료의 무슨 용법일까? 네, 경험 용법 되겠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 경험. 경험 용법이었고요. 질문. 여기는 이 부정 대명사 원이 가리키고 있는 대상은 과연 무엇일까? 내가 전에 춘천에 있는 한 곳을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어. 그때 그한 곳이란 무엇일까? 어, 셀피 유지영. 그렇게 되겠죠? 질문, 이 원을 대신해서 대명사 is을 쓰고 있으면 될까, 안 될까? 부정대명사 원 말고 is를 바꿔 쓰면 된다, 안 될까? 절대 안 되죠. 대명사 is은 똑같이
큰 대상을 받으시는 것이고, 고정관계명사원은 종류는 같지만 다른 대상을 받을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셀피 뮤지엄이라는 종류는 같지만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있었으면 안 되고 원 앞에 써줘야 하는 거. 됐어? 다음 문장 볼게. Why don't you go there yourself? 너도 한번 직접 그곳에 가보는 게 어떻겠니? Why don't you 동사원형 업무 해보는 게 어떻겠니? 상대방이 뭔가 해보라고 제안하거나 권유 걸때쓸수 있는 표현이었죠. 역시 yourself는 제귀 대명사의 56번을 얘는 제귀일까? 공주일까? 일단 얘가 제귀이라면 주어랑 똑같은 존재이면서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야 돼? 없으면 안 되는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어야 돼. 이런 문장 성분이 뭐였을까? 봐봐, 꼭 있어야 하는 건지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건지 생각해봐요. 꼭 필요해? 없어도 괜찮아. 없어도 괜찮지? 얘는 제비다서 비가 아니다? 제비가 아니다. 얘는 뭐다? 그냥 한번 직접 가보라고 강조하고 있는 문법의 제비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나왔던 제비 대명사가 다르지. 그치? 그러면 다음 주에 문법이 다른 하나만의 문제 나올 거 아닐까? 다음 문제에 대한 소개가 되는 거죠. 그쵸? 얘만 이제까지 나온 것 중에 강조였고요. 그 전에 다 뭐였어? 제비적 문법이었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세 번째 발표자는 누구냐면 지훈이입니다. 지훈이는 무엇에 관한 발표를 했냐면 셀피를 찍을 때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 대해서 어떤 점에 유의하면서 찍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발표해 주었습니다. 볼게요. 유빈이부터 시작하죠. 이 물론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얘들아, 이 셀피들이 어때? 되게 좋아 보이긴 하지, 멋져 보이지? 하지만 were they a good idea? 과연 그런 셀피들이 찍은 셀피들이 좋은 생각이었을까? I don't think so.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무슨 동사라고 해드라? 감각 동사. 그래서 뭐가 나와 있어? great이라고 하는 형용사 뭐가 나와 있다는 거. 다음 문장 그린이가 네, 그런 사진들은 뭐 보이지 않다? 안전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safe를 내면서 safety 없으면 된다는 거? 안 되죠. 왜안 되죠? 여기 무슨 동사니까? 감각 동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형용사 뭐가 나와 있어야 합니다. 데이는 가리키는 대상이 뭐였을까? 데이는 누군가요? 그렇죠. 디 서피스가 되겠지? 요거랑 두 번째 있던 데이랑 마지막에 있는 데이랑 모두가 같은 대상들 되겠습니다. 이 사진들이, 셀피들이 멋져 보이긴 하지만, 과연 그 사진들이 좋은 생각이었을까? 아니, 생각하지 않아. 왜? 위험하지? 안전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생각인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다음, 하나 더 읽어줘, 길이나. 네. 여러분은 should take special care. 반드시 뭐 해야 한다? 특별한 관심과 주의를 해야 합니다. 언제? when 이하 할 때. 뭐할때 네가 시간을 보셔야 되겠지? 여러분이 셀피를 찍을 때 어디에서 이런 야생에서 또는 굉장히 높은 장소에서 뭐처럼 like this 이런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야생이나 높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을 때는 특별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뭔가 조언이나 충고가 됐을 수 있는 조동사가 나와 있네. should 동사 원형 뭐뭐해야 한다. 비슷한 표현이 뭐가 있더라? 뭔가 조언하거나 충고해주고 싶어요. 쓸수 있는 표현 뭐뭐해야 한다. must 동사 원형 또 뭐뭐할 필요가 있어. have to 동사 원형 아니면 하나만 더. 뭐할 필요가 있어.
이를 두 부정사. 업무해야 합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 됐어? 그럼 왜 이런 야생이나 높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을 때 조심해야 할까? 왜 그런지 설명해주기 다음 문장에 읽어주세요, 서윤아. 네, 왜냐하면 야생에서라면 원숭이가 언제든지 뭐할수 있어? 너를 팍 물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보면 아프겠지, 얘들아? 또는 높은 장소에 있는 상어이라면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수 있어? You could fall. 떨어지거나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조심해야. 자, 이제 내가 몇 가지 셀피를 찍을 때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되지, 서윤아? 근무하는 동안에, 후하는 동안에, 네가 움직이거나 걸어가고 있는 동안에는 뭐 하지 마세요. 글을 찍지 마세요. 두 번째, 읽어주세요. 네. Do not pose. 뭐 하지 마세요. 포즈를 취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으로? 야생 동물과 함께 있거나, 아니면 야생 동물 near 어디에? 근처에 있을 때, 그럴 때 포즈를 취하지 마세요. 아, 마지막 세 번째는 뭐지? 마지막 세 번째는 절대로 강조하고 있죠? 절대 뭐 하지 마세요. 셀피를 찍지 마세요. 어디에서는 위험한 장소에서는 절대 셀피를 찍지 마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켜야지 안전하고 멋지게 먹을 수 있다. 셀피를 찍을 수 있습니다. 걸으러 가는 동안 찍지 마시고요. 야생동물과 함께나 아니면 가까이 있는 상황에서 포즈를 취하지 말고 마지막 위험한 장소에서 절대 셀피를 찍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잠깐 질문. Why는 무슨 뜻이지? 오만동안. 오만 동안이라는 단어가 while 말고 또 뭐가 있더라? 쥬리, 하나 더 배웠지, 우리? 또를 배웠네요. 내가 이렇게 선을 그어볼게. while과 during 후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렇죠. 어떤 건 접속사, 어떤 건 동사. 어떤 게 접속사? while이 접속사. during는 후는 단어가 뭐? 전치사. while은 접속사고요. during의 for는 뭐라고?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것에 종류가 달라지게 되겠네. 접속사 뒤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나온다? 주어와 동사가 있는 절의 형태가 나오고요. 전치사 뒤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나와야 한다? 그렇죠. 목적어가 될수 있는 명사와 부가 나와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여기서 부까지만 쓸게 헷갈리니까 꼭 구분해 주시기. 뭐뭐 동안이라는 단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while, during, for. 하지만 while은 접속사. 뒤에 항상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는 절이 있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for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항상 명사 형태가 나와 있어야 하는 거. 됐어?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추가시킬게. 듀얼링과 후의 차이점이 뭐였냐면, 듀얼링은 뒤에 어떤 명사가 나온다? 단어 자체가 기간의 의미를 가진 기간 명사만 나와 있어야. 하지만 for는 뒤에 어떤 명사가 함께 쓴다?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숫자를 표현하는 숫자, 기간, 명사가 나와 있으면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예시를 하나씩만 들어드릴게요. During, summer, vacation 이런 식으로 단어 자체가 이미 기간과 관계된 의미의 명사가 나와 있죠. For 10 days 이렇게 숫자로 표현되는 기간이 나왔으면 for를 쓰시면 공통점은 전치사, 차이점이 이렇게 의미가 다른 명사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 됐어? 그럼 이제 넘어갈게. 마지막 부분입니다. 뭐 거의 다 했네. 이제 힘을 내. 마지막 발표자죠.
수윤이입니다. 수윤이는 어떤 것에 관한 발표를 했냐면 Step is for better school life. 셀프를 찍는데 좀더 나은 학교를 위해서 셀프를 활용하는 방안을 위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 발표자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몇 글자였지? 규이님 읽을까요? 자, 소연이죠.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을? 셀핑을.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a better school life. 더 나은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셀핑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는 이렇게 묶을게. 초보정사의 무슨 요법일까? 부사적 방법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think랑 we 사이에는 원래 뭐가 있었다? that 라는 단순 접속사가 있어서 전체 think 동사의 무슨 역할이었다? 목적어 역할이 되었겠죠. 하지만 이런 뜻은 뭐할수 있다? 생략이 가능해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읽어주세요. 문나. 네, 우리는 학교에서 훌륭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을 뭐할수 있다? 셀프를 찍어서 남길 수 있습니다. 좀 그렇지 않니? 야, 좋은 일만 하면 왜 그렇게 사진 찍어내지? 다음 문장, 이분이 갈게요. 네, 좋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셀프를 찍었지?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리고 나서 뭐 한다? 우리는 캠프스트 뭐할수 있다? 게시할 수 있죠. 그런 찍은 사진들을 어디다가 우리 학교 홈페이지 웹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동네 막내 소문나는 거. 그럼 내가 좋은 아이인 게 소문이 나는 거지. 그치? 다음 문장 유민이 해주세요. 네, 실제 소윤이가 자기 했던 경험담을 들려주고 있죠. 나는 지금 소윤이가 되겠지, 얘들아. 소윤이는 뭐에 왔어? Have watered. 물을 주워 왔어요. 어디다가? 식물과 꽃들에게. 어디 있는 식물과 꽃들이야? 학교에 있는 식물과 꽃들에게 얼마 동안? 한달 동안. 꽃에, 식물에 물을 주워 왔습니다. 지금도 준다, 안 준다? 지금도 주고 있다. 어떻게 알았지? Have watered. 무슨 시제 얘들아? 현재 완료 시제가 되겠네요. 현재 완료의 무슨 용법이었을까요? 계속적 용법. 왜? 뭐가 보여? 도가 있고 있습니다. 한 달째 계속해서 학교에 있는 식물과 꽃들에게 물을 주고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나의 선행에서 그치지 않았네요. 다음 장 소리가 읽을게요. 아이 올스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계속해서 도와왔네요. 누구를 도와왔지? 선생님을 도와왔습니다. 어디에서? 학교 도서관에서. 얼마나 많이? Many times. 매우 여러 번 학교에서 선생님을 도와드렸습니다. 역시 현재 완료시지. 지금도 돕고 있다, 돕지 않다. 여전히 계속 돕고 있는 중이다. 현재 완료의 무슨 용법이었을까요? Too many times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번 선생님을 도와드렸습니다. 완료와 횟수 표현이 함께 쓰면 완료의 무슨 용법이었더라? 한번 해봤어요. 두번 해봤어요. 여러 번 도와드려 봤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경험 용법입니다. 역시 현재 완료의 경험 표현이라 주의할 점 time이란 단어는 조심해 주세요. s가 없이 그냥 항상 단수로만 쓰이면 시간의 의미가 되지만 time 뒤에 s가 붙어 있으면 의미는 크게 횟수를 말하게 되거나 아니면 두 번째 대수사가 표현되어 집니다. 지금은 S 붙어 있으니까 횟수가 되는 거겠지, 그다? 여러 차례, 여러 번 학교에서 선생님을 도와드렸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학제 완료의 경험 표현 되겠습니다. 나 이렇게 착한 아이야. 나도 이렇게 이런 선행을
셀카를 찍어서 학교 웹사이트에 올려놓은 것이 경험담을 들려주게 되겠지? 다음 마지막 문장 할게요. 제가 하죠. Look at my selfies of those things. 자, 한번 살펴봐. 내가 찍은 셀피들을 어디에 있었나? 선행을 한 나의 셀피들 한번 살펴봐. How about joining me to create a better school life? How about ing? 무슨 뜻? 엄마 하는 게 어떠니? 나와 함께 같이 조인 해보는 게 어떻겠니? 뭐 하기 위해서? 더 나은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같이 해보는 게 어떻겠니? How about에서 about은 전치사였죠. 말은 조인이는 현재 분사일까요? 명사일까요? 조인이는 현재 분사야, 동명사야? About은 전치사. 그러면 조인이는 동명사가 되겠습니다. 왜? 전치사는 항상 뭐만 하면 산다? 명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일 아이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조인과 비슷하면 말해주세요. 합리화하다. 너무 함께하다. 참여하다. Take party in 아니면 하나 더 필요시 하는 거. 파티시 페이지 인 뭐뭐와 합류하다 뭐뭐와 가입 바꿔 쓸수 있는 이런 표현. 엄마 하는 게 어때? 상대방이 뭔가 제안하거나 소리를 할때 쓰는 표현이 여기 나와 있는 how about ving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엄마 하는 게 어때? Why don't you 다음에 뭘 써야 돼? 어떤 형태가 나와 있습니까? Why don't you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how에 뭘 써도 괜찮지? What about ing도 역시 뭐뭐하는 게 어때? 라고 뭔가를 제안할 때쓸수 있는 표현이 된다는 거. 있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할게, 얘들아. 아까 우리 뭘 배웠죠, 잠깐? 도우라는 걸 배웠었죠? 도는 무슨 뜻이라고? 비록 뭐라 할지라도 이런 거 물어봤다. 양보의 의미에 접속사를 불렀습니다. 비슷한 게 뭐가 있었지? Even though. 또. Even if. 마지막. Although. 모두가 다 전화가 뭐라고 얘들아? 접속사. 그 말은 이제 뭐가 나온다? 주어와 동사가 있는 절의 형태가 나온다. 그런데 요거 말고 또 뭐가 있지?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양보의 전치사가 있습니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양보와 전치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었더라, 얘들아? Despite you. 하나 더, 뭐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전치사는 뒤에 뭐가 나온다고 했지? 명사. 이것들이 보이면 뒤에는 항상 명사나 명사 형태의 부가 보이고 있어야 한다는 거. 의미는 같지만 단어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뒤에 나올 수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꼭 반드시 접속사인지 전치사인지 구분을 해서 암기를 해줘야 됐어. 그러면 오늘 진도는 일단 여기 본문까지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필기를 하고. 집에 가서 꼭 자신 필기함과 복습을 해봐야 되더라. 학원 수업을 주는 건 자기 공부가 절대로 아니라고 했어. 이걸 듣고 이제 집에 가서 수업한 내용을 자기 걸로 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